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어제 오후 조국 후보자의 요청으로 열린 기자회견이 오늘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먼저 딸의 고교 시절 논문과 인턴 활동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권장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딸의 단국대 인턴과 논문 등재를 두고 조국 후보자는 혜택이라고 몸을 낮추면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논문 저자 등재도 지금 시점에선 부적절하지만 10년 전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그 학문윤리 문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두 학기에 걸쳐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802만 원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섯 학기에 걸쳐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1,200만 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조 후보자는 장학금 반납 의사를 밝히는 한편 장학금 지급 경위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